와이스트리 출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일단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뭐. 와이스트리 좋다는 얘기가 이제 예. 미국 그 실리콘밸리까지 소문이 난 거네요. 소문이 났어요. 네. 예. 다크호스, 떠오르는 다크호스, 곧 100만, 뭐 아유, 이렇게. 고맙습니다. 우리 그 미국 형님으로 이제 유명하신 분입니다. 데이비드 리, 테일러 투자자문, CIO, 최고 투자 예. 책임자시고요. 조그만 회사의 자산 운용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쪽에서, 렌트비 비싼 곳에서. 뭐다 비싸요, 거기는. 그죠, 거기 예. 물가는 엄청 비싸잖아요. 가뜩이나 비싼데 더 비싸졌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도 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이제 많이들 느끼고는 있다고 하는데, 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 1분기, 2분기 공식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왔으니까, 또 3분기에도 이제 잘, 뭐라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숫자들 좀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 경기 침체다 아니다 뭐 논쟁들은 많은데, 미국 현지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떤가요? 경기 침체는 이제 선행 지수들이 좀 있어요. 네. 그거는 가장 큰게 이제 2분기 연속 미국 GDP GDP 성장률.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아직 그 상태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서 가게 되면은 뭐한 확률이 50%로 보고 있고 설사 짧은 리세션이 오더라도 짧게 올 것이다. 아주 그냥 디프레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생각이고요. 리세션 오더라도 짧은 침체. 진짜 워낙 지금 미국에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네. 하나 미국을 경제를 뭘 보고 알수 있느냐 이두 가지 축이에요. 인플레이션하고 두 번째는 고용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연준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전략적으로 신경 쓰이는 것이 이두 가지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렇죠. 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얘기고 그래서 중앙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그걸 조금 쿨오프 좀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는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경기가 핫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시켜줘야죠. 시중에 그걸 시켜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용률은 지금 사실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깝다. 네. 3%대니까.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32, 3만 불에 2만 이제 9월 달 얘기입니다. 네. 32만 개 정도를 32만 개. 예측했는데 네. 그게 이제 한 반도 안 되는 13만인가 예. 14만으로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거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 시장이 좀안 이렇게 고용 시장이 좀 이렇게 좀 쿨다운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좋은 시그널들이 조금씩 10월 달에 나오고 있는 것이 좀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런 그러니까 거죠. 물가가 좀 잡히고 고용 시장이 약간은 좀안 좋아질수록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걸 조금 이제 속도를 낮출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직접 대고 대고는 얘기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가장 빨리 그 효과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고용률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굉장히 뜨거웠을 때의 고용률을 보면 한 5%대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노동 유동성이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실업률이요. 실업률이 5, 그렇죠. 5% 실업률. 5% 정도인데 지금은 3점 몇 프로잖아요. 네. 거의 완전 고용 상태. 완전 그러니까 고용 코로나 상태입니다. 이전만큼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좋아졌죠. 예. 그 상태를 한 5%에서 6% 정도 끌어올리면은 인플레이션은 자동으로 빨리 잡힐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두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S&P 500에서 계속 중앙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고 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레이오프를 하는 거거든요. 한5% 정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쵸. 내부적으로 너 구조 집못 찾아오면 조정하고. 구조조정 안 하면 너 나가. 그다음에 구글도 그 순다이가 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도 사람은 좀 나이스해요.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한국 사람처럼. 갖다 대고 너일안 하면 쫓겨난다 이런 얘기는 안 미국처럼 하고 그냥 you fire 이게 이게 아니라 아니고 돌려서. 돌려서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 생산성을 한10% 정도 올릴 수는 좋겠다. 라고 몇 달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즉슨 사람을 좀 내보내야겠다라는. 이제 결국은 보낸다는 사전적인 경고죠. 사전 경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구글, 애플
또는 페이스북 이렇게 큰 회사들에서 한국 분들도 많고 네. 거기서 인재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식 시장이나 미국 경제를 위해서 약간의 레이오프는 좀 필수 불가결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실업률이 5%를 넘는 건 근데 과거랑 비교를 해봐도 경제가 네. 막 충격이 있거나 이 정도는 아니고 과거에는 그 정도는 됐었다. 설사 6% 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 유연성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렇죠. 예. 뭐 여기서는 해서 LG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삼성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힘들죠. 예, 그렇죠. 근데 거기는 뭐 구글 다니다 애플 다니다가 애플 다니는 안 되면 스타트업 가다가 뭐 약간의 어떤 좀 그 세컨 찬스가 굉장히 많죠. 아,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죠. 이직이 자유롭고 이직이 좀 자유롭고 뭐 그게 또 능력이고 개인 능력이고 한 회사에 10년씩 있는 것보다는 얼마 전에 그 제레미 시걸 교수가 네. 인터뷰 때 네. 제롬 파월하고 네. 연준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왜 네. 연준이 이제 운전을 잘못한 그 화살을 네. 노동자들이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느냐? 왜 네.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돌려주려고 하느냐? 네.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조금 일자리도 잃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욕을 들을만 해요. 그 파월이. 예, 파월이. 그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지금 벌써 인플레이션 얘기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아, 그렇죠. 네, 좀 들고 있다가 예. 공격적으로 한 게 사실 0.7% 올리는 것은 사실 공격적이긴 하지만 네. 한꺼번에 때려잡아야 되면은 좀 1% 이상씩 올리고 마켓에서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한 2, 3주 지나면 또 안정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빨리 중앙금리를 올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올리고 상황을 보고. 예. 좀 더 올리고 좀 상황을 보고. 그렇죠. 1% 이상씩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일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었느냐. 1년 늦었다. 내내. 시장 마켓도 30%씩 빠지고 그런 이유가 네. 파월에 큰 영향이 있다.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 있었죠. 네. 그게 이제 사실 근데 파월이 그게 파월의 문제냐. 네. 그래 보면 국제 정세를 보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뭐 예상 못했던 전쟁도 터졌고.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예. 퀀티티브 이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죠. 그 일단은 가스 그다음에 석유 유가가 그런 전쟁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 우크라이나가 또 세계 제2번째 밀 수출국이에요. 원체 또 이제 곡물 예, 곡물 수출이 한국에도 좀 영향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미국은 상관없어요. 미국 자체적으로 생산 아, 그렇죠. 다 거기도 하니까. 근데 다른 나라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또 그거는 이제 파월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중국이 셧다운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싼 거, 뭐 이런 뭐 양말, 뭐 이런 걸 수입, 뭐 이런 걸 만들질 않으니까. 그렇죠. 뭐 싼 거 뭐 수입을 했는데 그게 또 안 되니까. 사실 올라간 거고. 그런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한두 가지 일 때문에 파월이 다 덮었었다라고 하기는 조금 파월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퍼펙트 스톰이 온 거고 예. 또 그중에 하나가 전쟁이었고 그중에 하나가 또 이제 파월의 실기였던 거고 또 이제 예. 코로나 이슈가 아직도 이제 좀 중국 쪽에서 남아있는 것도 있는 거고 예. 그것도 이제 아 이게 금리나 뭐 이런 거 이제 예측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리스키하기도 하고 한데 이제 또 투자를 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그걸 이제 감안을 하고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건 참 좋으신 말씀이세요. 네네. 예. 아, 계획이 어떤 작전이든 작전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전 계획. 예, 예. 계획이 계획이 없이 일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에 아.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플랜 B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예측된 대로 실행이 안 되겠지만 그때그때 네. 그때 또 상황을 바꿔야 되겠지만 사실 딱 계획이 딱 맞아 떨어진 적은 또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은 기관에서 움직일 때 예측을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설사 그 예측이 잘못되더라도 계획을 수반을 해야 되니까 네, 네, 네. 그게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오히려. 그러면 지금 이제 플랜 A는 뭡니까? 플랜 A는 중앙금리가 이 두 차례 올라갈 텐데 네. 네. 이게
이 국제사회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파월의 지금 고민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네. 국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용률을 낮추겠다고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죠. 네. 그러면 당연히 한 번 또는 2차례, 12월 달에는 무조건 0.75 이상 올릴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도 한 번이나 두 번이 올라가겠죠. 네. 빨리 올해 안에 좀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올해 말까지 공격적으로 가게 되면 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달러가 너무 세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의 이론으로서 미국이 동맹국 간에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그레시브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중국은 타이완,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네. 지금 이렇게 네. 장기전화 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동맹국이라고 하면은 사실 같은 앵글로색슨족 이번에 엘리자베스 이사가 돌아가셨죠. 네. 영국, 영국도 그다음에 그렇고. 예 유로화 가지고 유로화의 유럽이란 나라, 그다음에 호주, 네. 캐나다. 그다음에 뉴질랜드 이런 내가 이 미국의 달러 강세 때문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해서 그렇죠. 그래서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20%나 평가 절하가 되어 네.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에 비해서. 네. 그러면 사실 한국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본이에요. 일본도 엔화가 약세예요. 20%. 그렇죠. 한국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이런 동맹국이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수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더 심화하게 되겠고, 하지만 미국은 사실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많이 되죠.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네. 왜냐하면 수입가 가격이 달러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10불 줄 걸 8불로 주니까 인플레이션은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근데 미국 GDP 기준으로 보면은 무역 수지가 미국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항상 많아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서 보면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 급격하게 올릴 수 있겠느냐. 또 올라가면은, 왜냐하면은 시중에 또 올라가면은 사실 어떤 효과가 나냐면은 사실 중앙금리 올린다는 얘기는 T빌이나 예. T번드. 그러니까 국채의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약간 그렇죠. 지금 플랜. 국채의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세이빙을 하겠죠. 네. 그러면 시중에 있는 캐시가 또 빨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또 거기다가 달러가 강세가 돼요. 지금 이런 악순환이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과연 10월 달에 중앙금리 올리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힘든 상황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좀 도비시한 상황으로도 발끝일 수 있다. 단 조건은 국내의 인플레이션이 페드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되겠지만 네. 많이 지금 내려가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이제 CPI를 보면은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이제 푸드 프라이스. 네. 그다음에 렌트비. 그다음 지금 집값. 네. 그다음에 석유값.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네. 것은 지금 사실 내려가고는 있어요. 네. 단지 이제 뭐 PC 같은 거는 사실 0.4로 예측했는데 9월 달에 네. 0.5로 한 0.1 정도로 좀 높은 편입니다만. 좀 4, 4분기는 조금 더 좀 향상되지 않을까. 그 향상되는 것이 과연 연준에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여러 가지 감안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연준의 효과, 중앙금리가 공격적으로 올리는 건 3번 올랐기 때문에 3번 올렸는데 2번 폭락장이 왔어요. 3번이라는 게 이제 0.75%포인트씩 3번. 네. 네, 그것도 연속으로. 근데 중앙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되고 중앙금리가 0.75로 올라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물가가 안 잡히니까. 아니니까. 그게 네. 이제 아웃 컨트롤이 아니냐. 이런 공포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프라이스를 위해서 뭐 PE ratio. 네. 그러니까 뭐 price per. 예. PR. 뭐 EP, 그렇죠. 네. 여기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시더라고.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싸요. 주가가. 그렇죠. 17, 18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네. 올해 한 24, 5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판단하기 어렵지만 두 가지가 있겠죠. 0.75 올린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식군동 할 거고. 네.
0.5로 올리면 굉장한 랠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역설적으로 되게 0.5%포인트만 올리면 네. 시장은 환호할 수 있는. 예. 굉장히 사실 두 가지 그것도 상당한 시그널이죠. 건데. 예. 그렇게 공격적으로 중앙금리가 안 올라가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잡히나 보다. 아, 이제 out of 예, control에서 좀 control 쪽으로 뭔가, 가나 보다. 예. 그래서 부의장이 이제 여성분인데 제 이름을 레이너드. 까먹었는데, 예. 예. 그분이 이제, 예. 야, 이렇게 올려다가 잡히면 내려가니?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아직 너무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이르다, 마라, 막 낙관적으로 이렇게. 이르다, 예. 근데 지금 컨센서스는 그 11월 FOMC 때도 75BP 인상이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그거를 상수로 놓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미 시장도 어찌 보면 그거를 반영하고 있을 거고. 제가 모르겠는 건이 75베이스 포인트 0.7을 올리는 게 시장을 어떻게 반응을 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제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방송에는 뭐 말씀드렸지만 9월 달에는 역사적으로 네. 항상 힘든 시장이었어요. 9월 달은 아. 항상 힘듭니다.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주가가. 특히 9월, 10월에 좀 상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위기가 좀 많았었다고 많았고, 하고. 근데 네. 10월 달 넘어서 대부분 또 랠리나 회복 장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폭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제 11월 달 중간 선거를 끝나면 좀 안정화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뭐 역설적인 얘기겠지만 이 주식 시장이란 게 AI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 그렇죠. 굉장한 심리적인 요소들이 많고. 어떤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하는지 매번 바뀌기 때문에 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각 CIO들이 큰 회사들, 저희 같이 조그만 회사가 아니라, 아니, 별 말씀을요. 기관 투자자들의 CIO죠.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빌리언씩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큰 돈들, 뭐, 블랙록이라든지, 그런 큰 돈들이 움직이는 해서, 저희 같이 이 띠시스를 다 정의경영을 하고 움직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띠시스가 사람이 하는 거라 기관 A, 기관 E, B, C, D가 다 다른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지라도 70대 30, 60대 40으로 움직여요, 그죠. 항상. 여기 항상 30이나 40이 있는 예, 거죠. 그렇죠. 예. 언제 아무리 좋은 시장도 항상 부정적인 아. 시각들이 있어요. 미국의 주식시장은 그러게요. 아무리 안 좋은 시장도 항상 긍정적인 시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평적인 거, 그러니까 폭락장이 가도 어느 정도지 안 빼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더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라는 것은. 아, 그게 이제 미국에도 그런가요? 균형을 유지하는 또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미국을 투자하실 때좀 대륙적인 기준으로 하셔야 되고, 항상 하는 말씀이.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특정 저를 포함해서 어떤 하나의 치우친 생각이나 치우친 의견에다가 거기만 꽂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받아서 좀 균형 있는 것에서 좀 투자를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투자하시는데 좀 빠지더라도. 해서 일단은 75BP 정도는 11월에 올릴 수는 있는데, 네. 그게 만약에 50BP가 되면은 시장은 엄청나게 뭐 환호하는 거죠. 폭등할 수도 있다. 저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UN에서도 얼마 전에 그랬고, 뭐 해외에서도 점점 이제, 야, 미국 너네 지금 너무 급가속하는 거 아니냐. 네. 좀 슬슬 가도 된다. 좀 천천히 한번 가봐라. 예. 이런 이야기들이 해외에서 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잘 보신 게, 같은 앵글로색슨 여기, 네. 다시 이제, 퀸, 예. 엘리베이터 밑에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호주, 특히. 이제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이런 사람들 이 생각, 사고 방식, 생각에 대한 결정들이 비슷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어디 살아도 사고의 틀이 네. 비슷해서 결정을 비슷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사실 전 세계 시장에 미치는 호주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앵글로색슨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금리를 원래는 50베이스포인트, 0.5를 올리려고 했는데, 반만 올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보다 금리를 좀덜 덜 올렸죠. 올렸죠. 예. 그게 이제 사실 기폭제가 된 거예요. 미국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10월
뭐 랠리가 조금 시장이 5, 6% 이렇게 쫙 올라가서 네. 저항선 가까이 3,900선 S&P 이렇게 가까이 네.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짧게 치고 보면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이 또한 지나가고 언젠가는 플러스가 되리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저희가 2022년을 보내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예. 혹시 그 플랜 B를 여쭤봐도 됩니까? 예. 플랜 B 만약 이게 안 맞을 경우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플랜 B는 이제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30, 30, 30이에요. 지금 30, 이제 30, 30, 30 거죠. 저희가 이제 캐시 포지션을 늘려 있는데 예. 30 정도의 캐시를 뭐 10월 달 정도에 이제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는 살아 있는데 그렇죠. 기업의 가격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폭락장이 와서 설사 떠들이라도 30%를 먼저 넣어보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뭐 천만 불이다. 그러면 네. 거기에 300만 불 정도를 예를 들면은 10월 달에 이제 어떤 그 트리거가 있기 전에 네. 저희가 이제 넣고 그 다음에 10월 달 중간 선거쯤에 또 한 30% 나머지 또 30%는 좀 관망을 해보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죠. 있는 현금 예 있는 현금을 안에서 예.